제가 고른 쿨러는 PC쿨러사의 제품입니다. AH360C 코로나라는 제품인데요. 조립할 때 조금 자잘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설명서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질 않았고요. 얘가 지금 M일 거예요. 그러네, 모양이. 네, M이고 이게 이제 G라고 하는데 G가 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되게 헷갈리네요, 이거. 백플레이트 고정용 나사의 나사산에 불량이 있어서 억지로 힘을 돌려서 끼웠어야 했는데요. 이거 불량인가? 그치, 이상하지, 그거. 돼야 될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여긴 들어가지지. 야, 그러면 얘가 문제네. 요거를, 그러면 요걸 하나 빼서 파봐야겠다, 조금. 야,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니? 아, 여기서 걸린다. 잠깐만요. 근데 이거 솔직히 좀 아닌데. 그러니까 없는데. 그게 딱 걸리거든, 어디선가? 거기서 힘을 더 줘서 억지로 돌려야 되나, 여기서? 롱노즐한 거? 네. 이거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 아, 참.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걸 힘으로 하고 있다. 힘으로 되는 거야, 되기는?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넣었다 빼면 이제 네. 괜찮나? 길이 아. 좀 날 거예요. 태생적 결함을 극복. 여분의 나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상황이 온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아하지 않음. 현재 CPU의 온도나 작업할 때의 온도를 체크해보면 쿨링 능력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팬에서 소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소리가 안 나는 걸 봐서는 이 팬 자체에 기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제품은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고생하고 인정하자.